자, 이제 저희 중계진에게는 현장에서의 조지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걱정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조지현 선수의 모습이 저희 폴란드에 넘어온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게임할 때 그 몰입했을 때의 표정이라는 게 선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조지현 선수는 입술을 깨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저는 입을 내밀고 하는데 입술을 내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제 구성훈 선수가 있었었죠. 입을 벌리고 입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래서 별명까지 얻었었는데. 네. 잉어 킹. 네. 네. 뭐 대수족관. 별명도 얻어갖고. 자, 어쨌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요. 야, 손놀림 굉장히 빠릅니다. 조지현 선수. 비밀의 봄에서 테란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사실 예. 활용 때문이겠죠. 카탈레나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더 가까워서 아무래도 초반에 토스트리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 사신에 휘둘릴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좀 뒤쪽에다가 네. 관문을 건설하고 있는 조지현 선수입니다. 그냥 플레이 뭐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전 방위적으로 사신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물론 저그전은 아닙니다만 본진과 또 앞마당 그 뒷마당을 하게 되면은 또 거리도 상당히 길어가지고 사실은 좀 활개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습니다. 자, 또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자, 일단은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조지현 선수의 탐사적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맵이 좀 프로토스에게 안 좋을 때. 예. 대표적으로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른 전진 관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찰을 안 왔을 때 사신 전 타이밍에 핵광식 찌르기라든지 네, 이런 빌드를 통해서 게임을 좀 손쉽게 가져가는 모습도 나오는데 조지현 선수는 그래도 무난하게 보면서 하겠다는 좀 생각이 있어 보이죠? 네. 자, 미네랄만 한 덩이 서리해가지고 다 돌아오고 있는 탐사정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빠른 멀티를 기본적으로 하긴 할 텐데 일단 강전사를 뽑아서 강전사가 맷집을 맞는 그동안 네, 그동안 탐사정을 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네. 네. 아니 뭐 때에 따라서 뭐 취소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강전사를 뽑는 것도 나쁜 수는 아닙니다. 자, 혹시나 해서 네. 의심부터 하는 거 보세요. 네. 네. 일꾼 잡으려고. 네. 네. 뭐 이런 이득은 받네요. 경기 하나 내줬지만 좋게 네. 생각해야죠 뭐. 근데 네. 저런 이득이라면 네. 한 세트가 아까운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좋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네.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좋게 네. 좋게 생각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빡빡하게 울지 네. 말자고. 그 일꾼 어디 갔나요 그러면? 네. 본진으로 돌아갔나요? 돌아왔어요. 미네랄 한 덩어리 서리에서 사신이 아예 가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면 강전사 아예 취소하는 게 좋았는데 강전사 안 뽑았죠. 안 네. 뽑은 것 같아요. 네, 안 뽑았는데 잘했네요. 네. 어휴, 네, 이런 거라도 앞서가야죠. 득점을 하네요 초반에. 네. 네. 자, 연결체 올라가고 있고요. 삼병형의 의도를 조성주 선수 좀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예. 조지현 선수의 일꾼이 혹시라도 사신이 떠났을 때 들어와 버리면 자신의 빌드가 지레드랍이 아닌 걸 들키게 되잖아요. 네. 아마 사신이 가서 정찰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빌드를 알려주지 예.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신은 길을 나서지 않았고요. 그리고 황혼 의회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삼병형 자 보겠다라는 의도. 네. 4의 병이면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너무 또 깊숙이 들어오면은 또 에너지가 빠져야 되니까 모순하기 너무 무리하지 않았고요. 자, 한 박자 늦게 사신이 추적자 쪽으로 네, 요 타이밍에는 이제 멀티는 있을 거고 그 다음 빌드가 뭔지만 파악하면 되는데 모티 정확히 여기 네. 오나요? 여기 그렇습니다. 보고 여기 네. 점 찍어놨나요? 바로 건설 로봇으로 표기 좋네요. 네, 빌드 그냥 바로 빠졌네요. 네. 아니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또 몰래 건물을 또 아니면 네, 그렇죠. 깊숙한 데다 건설할 수가 있는데 네. 아 정확한 정보 예. 네, 그리고 보고 빠졌습니다. 보여주기 싫을 텐데 자 전멸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아직 조지현 선수는 정확한 정보가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충격탄 타이밍에 한 번쯤 푸시가 들어갈 텐데 모서리기 예. 너무 바깥쪽에 나와 있다가 혹시라도 놀라서 시간의 곡을 여기다 쓰게 되면은 과충전이 안 걸리거든요. 자, 잘못하면 해병 만납니다. 네, 충격탄 푸시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병 만나요. 아 이거 자 조심해. 여기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자 뒤쪽에서 네. 예. 이건 사실이 그도 알려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해병이 올 거라고. 네. 안 가는 게 그러면 사실이 더 좋았네요. 네, 해병이 먼저 덮쳤으면 당황해서 스킬을 하나 썼을 수도 있는데 네. 반응이 좋았네요 조지현. 네. 자 일단은 자기 스스로 승리를 네. 통해서만이 저 긴장감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슬슬 이제 관문 늘려주면서 예. 조금의 푸시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자. 아직도 확실히 없는 건 맞아요. 네, 해병 저 정도 숫자는 원래 지뢰 드랍을 할 때도 저 타이밍에는 한 4기 정도 6기 정도 되거든요. 아직 몰라요. 충격탄이 올지 안 올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완전히 정렬이라는 거.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야, 네, 이거는... 몰라요.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게 감자가 충격을 피해가지고 아, 이거 적지 않은 병력이거든요. 네, 이걸 피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쏙 돌아서 아하. 피해가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막아도 막은 게 아니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매매예요. 네, 장악이 계산? 네. 장악됩니다. 자, 1군 아껴야죠. 강자가 충전을 켰는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프로토스 선수들이 까다로워 하거든요. 자, 내란 네. 길목 어쩔 수 없이 병력이 동원됩니다. 1군까지 동원됩니다. 1군만 잡아도 이득이죠. 네. 어차피 3병형이라 이 병력은 그대로 복구가 됩니다. 예. 7, 8. 아, 이득 많이 받는데요? 주작자 듣기까지. 총 3기 잡았죠, 주작자. 오. 아, 진짜 많이 이득 받습니다. 또 원치 않는 초반 데미지를 입고 경기를 풀어야 되는 조지현 선수가 됐습니다. 네, 군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 이건 조지현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왔네요.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벌어졌고요. 네. 예언자를 찍긴 하지만 어허 네, 요것도 아, 이거 네, 일을 못하는 것도 아쉽고 예, 예언자를 찍기는 했지만 글쎄 피해를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당했던 15킬 있죠. 그 정도 나와도 조성주가 이길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늘어났어요. 인프라가 15킬이나 당했었나요 어제? 네, 딱 15킬. 네. 자랑입니다. 네. 근데 15킬 당해도 네. 의료선이 뜨는 타이밍이라서 네. 그 전에 좀 색다른 그 펀치가 아, 조성주에게 네. 먼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15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예언자 두 개를 찍는다는 건 거의 이제 20킬 이상 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그냥 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타이밍에 예언자 두 기면은 네, 맞아요. 탈탈 털어야 됩니다. 네. 아, 이거 이거를 아, 근데 추가 건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로봇코어 시설에서 뭐 머신이 뽑히는 것도 아니고 추적자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진짜 20킬은 해야 됩니다. 아, 전멸은 끝났는데 테크가 안 올라가잖아요. 예. 그냥 점초 올인이에요. 그리고 봤어요. 들어와서 또 와서 네. 봅니다.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올인이 뭐야, 네. 뭐야? 뭐 오겠구만. 네. 네. 자, 입구 쪽에 때려주고 예언자 들어가서 진짜 20킬 나와야 돼. 설마 정면 갈 생각인가요? 예언자가 싸운다고요? 네. 의료선이 나오면 정면으로 쏠린다는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진짜. 그렇죠. 네. 차에 돌아서 예, 우회하네요. 네, 확실히 테크를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예. 네, 정면으로 갈 생각은 없다는 뜻이겠죠? 자,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어, 아, 도선에 헤이. 자, 이러면 들어가서 이게 대박이 나야 됩니다. 자, 20킬. 자, 병력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킬에도 불리합니다. 네, 어차피 이걸 막기 어렵거든요, 지금. 네. 자. 자, 모아서 가시러니 모아서 진짜 막중한 인물을 띄고.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자가 자, 반응이 되게 좋아요, 조성주. 네. 2킬. 효과 기사는 있긴 합니다. 자, 카운트는 올라가고 있어. 6, 7. 아직 부족해요. 예. 자, 포탑 공사하고 있는데요. 자, 병력이 없는 가운데. 네, 더 잡아야죠. 15. 17. 그렇다면 역전. 시간 벌었고요. 네, 잘 벌고 있어요. 20. 21. 포탑. 아, 제일 많네요, 이번하면. 22킬. 와. 네. 어마어마한 재미를 봤습니다. 네. 하필 또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네, 정말 잘 막는 역전! 역전! 자, 정렬로 좀 살리고요. 네. 뒤로, 그럼 뒤로 예, 가야 돼, 네. 뒤로. 이쪽. 조성주 선수도 적지 않이 멀쩡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앞전멸! 아, 어! 늦게 맞나요? 놓친 것 같죠? 예. 네. 아니, 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냥 병력과 네.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 자, 20킬 한 거 재미를 보려면 이 타이밍을 네. 버텼어야 되는데 병력이 공이 아, 많네요. 네. 업그레이드도 공이로. 감자 충돌이 때리고 있는 거 맞죠? 네. 보입니다, 때리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도망 어이구야. 아이고. 도망가기 위한 뒷전멸을 두고 있는데요. 아, 뒤에 병력이 좋았어요. 경기가 네. 끝날 듯한 기세입니다. 자, 많이 기울었습니다. 재미는 봤지만 그걸 못 막네요.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네. GG! 자, GG! 13분 만에 두 번째 경기까지 조성주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조지현 선수의 평상시 뭐 아까 조지현 선수가 올라온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평상시 실력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맵을 조성주가 이 맵을 선택을 했다면 어떠한 전략을 쓸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조지현 선수가 아마 걱정을 아니 걱정이 아니라 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원어는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좀 아쉽습니다. 네, 국내 강자 충전으로 만약에 3병을 했을 때 병력이 올라왔을 때 그 커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았다면 뭐 파수기가 좀 있는다든가 초반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펼치는 것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워낙 또 준비했던 전략들도 전면 추격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타이밍만 너무 생각을 좀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났네요. 아 지금 이제 내 실력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네. 조성주 선수가 그 스타리그 김대엽전 하기 전에 네. 토스전을 무려 8연패인가 했습니다. 거의 다 졌어요. 그리고 나서 선수가 조성주 선수가 뭐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낀 게 뭐냐면 지뢰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겠다인 것 같아요. 또 화염차 플레이도 잘 보여주고 이제는 뭐 최근에 잘 보이고 있지 않은 3병형 플레이까지 보여주면서 확실히 조성주가 빌드의 숫자만 놓고 봤을 땐 테란 중에 제일 많겠네요. 가지수가. 네. 무기가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컨트롤 잘하고 피지컬이 좋으면 뭘 손에 쥐어줘도 다 잘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다 잘 다룹니다. 네. 네.